1번, 2번. 나 제일 먼저 한다 좋은 거 아니에요? 순서 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제일 먼저 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좋지 않나요? 아, 그래요? 제일 먼저 오케이 오케이. 한 방에 다 끝내야지. 먼저 깨면은 마이크 나옵니다. 나옵니다. 아, 되겠나? 원래는 물에서 하는 거 하려고 했는데 어제 술도 많이 먹고 해서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어, 맞죠, 맞죠. 장잡하는 걸로 바꿀게요. 그래서 1등 하면은 다음 2회차 방송 시간 먼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오호. 와. 와, 이것도 또 시작하네. 루이즈 있던데 왜 안 되지? 이조는 이거 못할 때, 이조 꽁다. 와, 딱 재밌네. 이거는, 이건 되게 잘리기 좋을 것 같은데. 아, 다이아나 한 방이네. 강만적으로. 이거 누가 또 해놨는데. 그러다가 이게 먼저 누가 먼저 1등이 세아가 먼저 깨버리면은 다 새 걸로 해야지. 1등이고 1등이고 그 다음 당작으로 해서. 다음 당작으로. 근데 요 만약에 지금 살짝 이렇게 금이 이렇게 많이 가 있는데 요거는 어, 아, 신발 가지고 야 이거는 위험하다. 이건 바꿔야겠다. 요것만 살짝 해도 이거 뭐 손으로도 흔들리는데. 얘도 먼저 왔으니까 그게 그 아. 근데 이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법칙이 있어야지 한 최소 한 3분의 1이라든지 이거는 너무 꾸린 것 같은데. 그냥 바로 나갈 것 같아. 이렇게 돌려줘. 응? 형 2등 하면 되잖아. 아유, 이것도 조금 최대야. 만약에 했는데 안 쪼개지면은 두 번째 온 사람이 쪼개면 되니까. 장사가 저기 가서 다른 거 가져오면 안 되나? 요것도 있긴 했는데. 아니, 저거는 말고 좀 어느 정도 적당한 거를 해서 갖고 와야지. 그냥 하고 싶은 시간대 있어요? 아니야, 그냥. 그래도 미션인데. 힘들게 돼야지. 쟤는 왜 어디 갔어? 이렇게 안 와. 신발까지 갈아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오네. 이조 입안에 피곤해갖고 좀 하라고 약 바르고 온네. 뭐 새하부터 새하부터 후리지. 오 아까 그건 어디였어요? 아까 그거 인종성이 그거 없어서. 어, 그래. 근데 요거 딱 흠은 누가 돌려놨네. 따. 얘를 딱 걸려놨네. 이거 딱 한 방이지. 조심. 이렇게. 조심, 조심. 한 번에 하면 1등. 이건 내, 제가 못하면 이걸로 다른 사람이 그렇죠. 똑같은 거지. 그러면은 엄청 불리한 거 아니야? 안 그러니까 보여. 잘해야지. 와, 씨. 빨리 옮기. 그래서 화이팅. 아 화이팅 화이팅. 어, 화이팅. 일단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어. 된 거죠. 아 이거는 어, 뭐, 아 이거 쪼갠 거지. 쪼갠 거지. 와 이거는 쪼갠 거지. 다 최소 3분의 1은 돼야지. 아 이거 쪼갠 거지. 이거는 빅살이 난 거지. 가만. 다시 이거는 다시 이거는 된 거 같은데 나는 아 이게 성공이래, 이거밖에 성공이래. 안 되는데 성공이래요. 이거는 어차피 아니지. 그거 남은 거 가지고 그대로 치면 오케이. 되니까 오케이 성공 1등. 성공이래요. 아, 오케이 그러면 내가 유리하지. 네, 네. 다음은 난데 네. 이거는 형이 나 판 깔아주는 거지 이제. 아 그래서 2등만 해. 조심 조심 발 조심. 아니야 조심해라. 여기로 나와. 이거 쪼개면 2등 합니다. 어, 잘 봐서 이렇게.
그렇지.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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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게. 밑에까지 밝힌 거 봐. 아하. 역시. 잠자고 일어나고 하니까 점점 더 힘들어. 꼴찌 대결. 꼴찌 대결.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기상속 치는 시간. 다음 주. 진짜요? 하루 종일 있다가 갑자기 시작하는 게 어디 있어 지금. 그러니까 빨리 와야지. 안 나오길래 약 바르고 있었는데. 내가 봤을 때 꼴찌만 아니면 나 진짜로 내가 봤을 때 꼴찌만 내가 여기서 못하면 2조가 하고 2조가 못하면 다시 나지. 딱 방향만 잘 잡아서 하면은 괜찮아. 아, 각 좋다. 딱 그 결이 있네. 보이네. 딱 비껴먹기가 좋아. 아, 결이 있네.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진짜 안 되지. 이거는 말도 안 되지. 완전 있을 수. 이걸로 이걸로 똥꿍 긁기 좋네. 왜 내 의도인데 왜? 아유 씨. 와 이거 진짜 와 내가 손만 대면은 그냥 나가겠지. 꿀 빨겠구만. 아니야 근데 너 유저도 이거 처음 쳐보는데 그게? 야 욕심 부리면 다친다. 진짜로. 안전하게. 나 밑에 거 부수려 그랬나 봐. 꽤 안 들리는데 이거? 힘이 또 있으니까 근데. 와 이거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쪼개질 것 같은데. 진짜 살짝 그냥 살짝만 해도 누르기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와 다 갈라져 있다. 와 이제 애가 못하면 진짜로 딱 비켜줘야 되나? 잡는 자세부터가 좀 뭔가 불안하다. 원래 딱 이게 앞바닥 해가지고 내가 봤던 도끼 놓칠 것 같아. 피하고 있어. 이저 도끼를 찍었는데 같이 앞으로 들어갈 것 같아 이렇게. 자. 아씨. 잘 쳐야 돼. 안 됐다. 진짜. 그거를 왜 옆쪽으로? 아니 무슨 사막이도 아니게 아닌 것이 그냥 긁어버리네 그냥. 도끼질을 아예 안 해봤고. 야, 이제 최근이가 정말 유리하지. 예, 근데 진짜로 꽁땡 많이 있는데 이거 시간은 내가 봤는데 내가 해봤는데. 꼴찌 어땠어요? 아 해리 헬. 그렇지 해리지. 방금 안 한다고 보면 되지 뭐. 그냥 안 하는 거 나. 그래 슈바이. 아 밑에 좀 미치는데. 왔다. 야 역시. 야 잘했네. 아 잡을 줄 모르네. 방송 순서는. 듣고 네. 최근 노이즈 해가지고 정하면 될 것 같아. 아프지 않아. 그러면은 정해 세아가 1등이니까. 근데 1등도 애매해. 두 개가 황금이야 내가 봤을 때. 술 먹방이나 내가 한 시간. 맞아. 5시부터 11시. 그러니까 두 가지야. 일단은 어제가 앉아서 얘기해. 아 생각해라. 다음에 안 나오겠습니다. 뭐 아무도 안 말려. 이제 우리 하재이가 가운데 앉아. 그림이 그래도 딱 빨아 의자고. 아우 모닝커피. 아 진짜? 야. 아 진짜 나 너무 먹고 싶어. 그러게. 와. 내가 부르셨다. 고맙습니다. 한 대. 와. 잘 마시겠습니다. 됐네. 와.
자, 스티커 500개를 와, 우리 레빗 누나가. 스티커 500개. 아, 레빗 감사합니다. 나이스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에는 내 스티커 받으면 그 생각 안 들어? 왜 스티커를 쌌지? 어차피 같은 돈인데. 그래요. 조금이나마 랭킹 도움 되라고 이렇게 안 했죠. 많이 깜짝 놀라. 네, 레베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뭘로 잡히는 거야? 화장 중 때문에 이거 나오지. 목소리 맞춰서 시키자. 내 화장이 화장 지원도 똑같다 얘. 화장 지원 턱이 없어. 아, 쌩얼이야? 안 쌩얼이야. 아, 그래? 그러니까. 어. 에이, 이뻐 이뻐. 아직 안 끝났구나. 그러니까 잘 봐야지. 나 다음 이해 때는 단장 돼가지고 제가 편안하게 진짜로 그늘 밑에서 지켜만 보고 싶다 진짜로. 그렇지. 그렇지만은 뭐 굳이 그것 때문에 내가 선택받는 게 아니라 진짜 나 화장이한테 1등 한번 되고 싶다. 그것도 엄청 영광이지. 그렇지. 기분 좋잖아. 야, 레비 씨가 천 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나이다. 감사합니다. 힘낼게요. 감사합니다. 레비 형이 고맙습니다. 눈이. 아, 눈이. 아, 눈이. 아, 감사합니다. 말로 안 할게. 잘부탁해서 좋지 않나요? 저 1등이. 어? 마이크 되나요? 들리나요? 네, 돼요. 사실 돼요. 저 시간 자, 얘기해서 정할게요. 일단은 황금 시간대가 두 가지입니다. 그렇지. 5시부터 11시, 오후 야. 5시부터 오후 11시, 그리고 11시부터 오후 11시부터 새벽 5시인데요. 그렇지. 첫 번째 이제 오후에 5시부터는 왜 좋으냐? 최고 시청자가 나옵니다. 그렇지. 네. 콘텐츠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어느 중간중간에 소통이 있기 때문에 선물도 많이,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장점이 있고 두 번째 제가 말한 이제 새벽 시간대 이제 술 먹방 타임은 오로지 소통이 진짜 잘 돼요. 별풍선도 좀 그리고 좀 약간 별풍 선물해 주셔도 저희가 관심도도 되게 높고 아 백전 감사합니다. 인생 머리들하니 고맙습니다. 이런 건 봐야죠. 예. 저는 오후 5시에서 11시 하겠습니다. 그렇지. 예. 별풍 좀 덜 받더라도 내가 해보니까 거기지. 딱 그쪽이 좋은 것 같네요. 그럼 저는 요번이랑 똑같이 짧고 굵은 게 좋아. 지낸 시간. 나는 그냥 이제 11시부터 새벽 5시. 네, 그럼 저는 오전 11시부터. 그렇지. 새벽 5시. 그럼 저는 오후 11시부터. 네. 아니지, 아니지. 새벽 5시부터. 아침 11시. 장작 폐기가 이렇게. 저희가 아침 식사 준비 해줄 건데 마지막으로 남은 게 아침 식사를 화정이랑 1대1로 3분에서 1대1로. 5분 정도씩 시간을 줄 거예요. 마지막 선택 전에. 아, 그거 세네. 그때 이제 못했던 얘기도 하고 화정이가 선택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서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 다음 단장을 화정이가 뽑을 거예요. 그거는 뭘로 뽑아요? 얘랑 밥 먹는 시간은 어떻게 뽑아요? 아, 그건 아,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최후의 발악이네. 저희가 준비해 놓을 테니까 쉬면서 얘기 좀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원래 돼지들은 다리가 안 오므려져. 쫙 벌리고 있네. 우리는 딱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아니야. 안 붙어요, 허벅지 살 때문에. 시양 남자도. 아, 좀 부담스럽네. 아니, 그래도 쿠션이 있으니까. 아, 쿠션이 있으니까. 슬로우웨이 있으니까. 아, 맞아요. 제일 후회되는 것 같아. 왜 일반인 아줌마랑 싸우려고 그랬을까? 왜? 아 진짜로? 아 술 먹고 있는데 조용히 하라고 그랬는데 그럴 수 있는데 조용히 좀 하세요! 이랬는데 내가 꽂힌 거야. 아 그럴 수 있지. 방송하다 보면 그냥 첫마디로 그냥 아 처음이니까 조용히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 되는데 너무 후회돼. 너무 쪽팔린다. 아 내가 왜
이제 한잔 먹고 이러다 보면은 또 이제 우리는 방송을 끝까지 이제 좋게 이제 소통하면서 끝내고 싶은데 또 그러니까 울컥할 수 있는 거죠. 아주머니 미안합니다. 제가 미쳤었나 봐요. 근데 그 부분 해가지고 아까 전에 뭐 직원분들 해가지고 사과드리고 했기 때문에 그게 신경 안 해도 돼요. 사과를 드렸다고? 왜? 아니 누기가 사과를 받아야죠. 왜? 아! 제가 죄송합니다. 요번 이렇게 하고 2회차에는 많이 또 개선이 돼. 그렇지. 왜냐면은 요런 게 1회차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그치. 또 이제 시행착오로 겪어야 그치. 또 해가 이제 거듭할수록 더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가 조금씩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세아가 잘하네. 네. 와, 아시는데도 되게 많네요. 사과도 해서. 사람이. 뭐지 이제 좀 연휴라 그런가? 오늘까지도 이제 그냥 내일 또 석가탄신일이라 오늘 진짜 열심 네. 진짜로 월 수밖에 없는 뭐, 연휴야. 지금 자꾸 막 바지 브랜드 물어보는데. 네? 잔뱅이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면 잔뱅이 잔뱅이 그래. 20번 물어봐가지고 잔뱅이라네요. 잔뱅이. 잔뱅이 오랜만에 듣는다. 잔뱅이. 아, 잔뱅이. 유쾌하다. 근데 어제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뭐. 간지님께서 술먹방 그냥 짧게 하는 게 깔끔할 듯이라고 하는데 아니야 나만 짧게 하면 돼. 아니야 그러니까 술먹방에도 뭔가 이제 할 좀 컨텐츠를 좀 하나 두 개라도 맞아 중간 중간에 갑자기 따닥 내갖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술자리에 오래 남고 했잖아요 사람 이제 팀들이 다 뭔가 기분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요런데 또 맨날 방구석에 박혀가지고 방송하거나 똑같은 거리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그런데 좋은데 오니까 술도 마시고 하니까 이따가 뭔가 좀 유쾌하게 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여기서 막 롤링페이퍼 이런 거 하면서 또 여기 넘어와서 또 장점 단점 하면서 너무 좀 약간 감성팔이 좀 그런 식으로 좀 가지 않았나 존지 좀 그렇지 술 먹방 중에 진짜로 술 먹방이라는 게 뭔가 유쾌함이 그렇지. 더 패드 보기 해줬잖아 저희가 뭔가 재미없다고 우리 네 명 잘 보시지 뭐 그래도 어제 각자 거진 이제 24시간 다 돼가는데 그래도 한 명씩 아우 나는 그래도 요 아람단 1회차 중에 그래도 요게 제일 좋았다. 오 좋죠. 좋지. 얘기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 그러면 우리 코가 말했으니까 이조부터 하고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코가 말하는 걸로. 세야 니부터 말해 단지하니. 아 내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 지금까지 단장이다. 치시 들고 와야겠다. 저부터. 나는 와 다르네. 아 미팔고 1500개 감사합니다. 야 또 고생했다고 나이따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시작할게요. 이 시간에 해도 터지네. 그러니까 대단하다. 아 고맙습니다. 저는요 그래도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롤링페이퍼가 좋지 않으니 왜냐면은 일단 캠프파이어를 하는 자체가 또 좋은 게 또 예전에 추억 그런 것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진짜 저는 저거를 한 10년 넘게만 해봐요. 고등학교 학창시절 때가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근데 롤링페이퍼는 왜 좋았냐면은 항상 그 우리가 아침부터 시작할 때 막 장난식으로 하고 막 웃기려고 하고 그러다가 그 순간만은 진짜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나 답변이라든지 네. 그 부분에서 저는 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롤링페이퍼 다음부터는 더 세게 가야겠어. 그래서 저 한 명은 좀 어? 좀 집도 좀 짜고. 그래 나야지. 그치 맞지. 그치 그치. 롤링페이퍼 술 먹으면서 하긴 어때? 술 먹방 때. 그치. 그러니까 맞아. 술 먹방 때 좀 진짜 더 진솔하게. 그렇지. 아니야. 근데 술 먹방 때 하면은 진짜 힘들 수도 있어. 그치. 그것도 맞긴 해. 맞아. 딱 두 가지의 두 가지가 있지. 장단점이 있다면 단점부터 말하자면은 말을 하다가 말 실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장점은 일단은 감정이입이 잘 되기 때문에 눈물이 잘 흘러. 술을 마셔 먹다 보면은. 아니 근데 술 먹방은 조금 유쾌하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술 먹는데도 또 너무 이렇게 가라앉아 갖고 막 좀 이래 버리면은. 근데 이제 그것이 타이밍이라는 게 또 롤링 페이퍼가 만약에 한다면 술 먹방에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딱 끝에 좀 약간 훈훈하게 끝내는 식으로 하면은 뭐 그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유쾌하게 하다가. 아무튼 뭐 저는 그랬습니다. 군이. 저는 진짜 아프리카 TV 안에서 콘텐츠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구나. 우선 놀라운 기술의 발전과 제작진과 그런 인프라의 발전에 박수를 보내고 싶고 진짜 어떻게 보면 광고주분들이 봤을 때는 와 저런 방송도 있구나 느낄 정도로 유쾌한 PPL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고 PPL 그리고 이 안에서 단장과 어우러지는 멤버들 간의 조합과 게스트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어떤 약간 아무 말인가? 괜찮나? 너무 너무 고맙고 진짜 새한 말맹키로 시상식 멘트 어? 시상식 멘트 아 그런가? 그랬네. 어떤 진짜 좀 많이 BJ들이 집에만 있는데 오랜만에 되게 동료들하고 놀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이 좋았다 딱 그거 뽑는 거 아닌가? 맞아.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가. 그런 거 아닌가? 근데 뭐 하정이 그 게스트가 좋았어요. 네. 아 그냥 아니야? 맞아. 너무 아 미쳤지? 아무 말 했나? 근데 미안합니다. 진짜로 나도 요 그 퀄리티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왜냐면은 캠핑카 위에서 카메라로 찍기도 하고 카메라가 총 어제 막 한 4대 5대 붙었잖아. 준비가 잘 됐지. 딱 돌리면서.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진짜로 어제 하루 저희 뭐 24시간 방송을 했잖아요. 누적 시청자가 저는 누적 조회수다 해야 되나요? 내가 봤을 때는 한 100만 넘을 것 같은데 진짜로. 24시간 100만은 넘지. 왜냐면 하루 내내 해서 24시간이기 때문에 100만 보통 100만은 넘지. 100만인데 또 이제 이렇게 뭐 하고 하는 거니까 싱크 안 맞고 퀄리티 지렸다고. 싱크는 자연스럽게 뭐 조절이 되자 이제 그런 거 2일차 3일차 가면서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24시간 라이브가 장비 자체가 오래 가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 아무 좀 고쳐야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일 좋았던 게 하정이랑 무릎실은 달시름. 아, 그거 이제 여자한테 줄 수 있구나. 계속 팔려가지고 새끼 운동해야겠구나. 장사 빼는 거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와, 사람 새끼 아니구나. 하정이가 얼마나 좀 사람 남자처럼 안 보일까. 그래도 우리 이조가 사람 됐네. 자기 자신을 잘 안 해 이제. 진짜로 밖을 안 나오니까 저는 마스터이 하면은 제가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그거랑 다른 세상이네. 아무 자주 나와가지고 너도 밖에 나와야 돼. 사람처럼 살겠습니다. 꼭 잊지 말고 나와. 좋은 방송 안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멤버들이랑 즐겁네요. 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제일 기억났던 게 그래도 심박수 노래방. 심정지 노래방. 그러니까 막 나는 막 이제 얼마나 하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이 노래 부르고 했을 때 화정이가 막 막 올라갈 때 막 괜히 긴장돼도 뭐 내가 긴장되고 정말 그렇더라고. 노래 부를 때 떨렸어. 그래서 그게 정말 스릴도 있고. 얘도 막 그 코랑 이조 심박수 올리려고 막 이렇게 하락하는 게 귀여웠어. 그러니까. 둘 다 안 올라. 심박수는 한 번 더 가도 좋겠더라.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봤을 때 뭐 다음에는 뭐 노래방 이제 이런 또 스폰까지 또 들어온다고 하니까
조금 더 좋은 이제 음향의 이제 이런 프로그램에 이제 하고 하면은 그렇게도 하고 또 술 먹방 할 때도 뭐 이제 이렇게 좀 신나게 다 같이 나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 이제 아무래도 밤에 하고 시골에서 하는 거라면 흉가 체험이 인기 많잖아. 그러니까 그 여자 게스트랑 같이 가서 이제 여자 게스트는 남자한테 의존하고 가서 뭔가 가져와야 되는데 진짜 빡센 거. 그러면 또 여자 입장에서는 와 나를 리드해 줄 수 있는 남자군 아닌가를 느낄 수 있는. 그렇지. 또 기존하겠네. 카메라 같은 경우에 또 저희에선 되니까. 그렇지. 카메라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 팔로우만 하고 진짜 공동묘지나 이런 데 보내면 그때 진짜 어떻게 보면 꿀잼 플러스 게스트한테 점수 얻기. 그렇지 맞지. 맞아. 맞아 맞아. 가서 뭐 가져오기 이런 거. 좋지. 아니면은 뭐 묘지 앞에 그림 가서 나오지 그거는. 둘이 가서 썸을 부르고 오기. 내 거인 듯 내 거 아니 그 폭죽 하나만 터져도 난리 날 걸. 맞아. 아 진짜로. 아, 그런 거 좋네. 폭죽 하나만 터져도 난리 날 걸. 그때 이제 심박수 같은 거 차고 가도 되고. 그러면 진짜 시청자들도 재밌고. 맞아 맞아. 그런 거 좋아하지. 흉가 같은 거. 그치 또 레저, 휴면, 아 휴먼, 다큐 휴먼, 휴면 휴면이에요? 아 그러니까 많은 요소가 있는데 거기까지 공포, 호러 이제 이런 것까지 또 이제 여름이니까 어우 진짜 호라보지마 같은 거 있잖아. 아니 왜냐면 오늘 기술력을 보니까 가능할 것 같아. 가능할 것 같아. 그렇지. 가능하해. 아니 원래 적외선 그것도 내가 봤을 때 준비해놨다고 했는데 대충 뭐 동현이 형 귀신 분장하면 되잖아. 맞지. 용훈이 형. 하는데 2주 단위로 월요일날 합니다. 네. 아침 10시, 11시에 방송 시작합니다. 다음은 게스트 화정이. 아 저요? 저는 살짝 그 차에서 왔을 때가 너무 좋았어요. 아 차에서? 처음에 차에서 내리고 나서. 처음에 뭔가 설레이는데 다들 잘 보이려고. 근데 조금씩 시간 지나니까 애들이 풀리던데. 다들 그렇지. 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데 놀러 오기 전에 이제 설레임, 그지? 이제 그렇지, 그런 거를 많이 좋아하지. 아 아코님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도 선물 컴블리님 너무 고맙습니다. 아 컴블리죠. 질문 하나 있는데 여자 게스트 입장에서 뭔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뭘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건 없어요? 어제 술 먹방 때 일심 존나 했지. 이제 어제 술 먹방 때 우리 하정이가 말했던 게 다 맞아요. 그 뭐였죠? 더 적극적으로. 맞아 맞아. 애매하게 뭐. 단장인데 뺏으려고 하고 다. 제대로 되는 이제 물소대 방송을 해라. 맞아 맞아. 아크님 감사합니다. 우리들끼리 진짜 머리끄댕이 잡아야 돼. 맞아. 왜냐면 방송 컨셉이 그러니까. 끝까지 그거를 유지해야지. 그리고 단장도 조금씩 풀리더라고 그게 하는 게. 그렇지. 맞아. 그리고 할 게 없어. 그것도 있고 단장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는 우리가 반말을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그치. 잊어도 좀 형들한테 계속 막대하기가 너무 부담스럽더라 진짜. 술도 들어가고 하니까. 말이 단장이지 어떻게 그냥 지금 어떻게? 근데 진짜로 이거는 주셔야지. 우리가 컨셉을 딱 맞게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 그치. 진짜로. 저 까마우 씨. 새벽엔 더 심했어. 아 진짜? 말만 하면 까마우 날아다녀 가지고. 눕자마자 코고 싶던데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붙임번 쓸 때. 같이 잤지. 게스트 끼는 제가 봤을 때 화정은 어제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로. 그럼. 그리고 화정이 뭘 보여주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이끌어내줘야 되는 거니까. 물론 화정이는 그냥 카메라에 비친 딱 이 모습만으로도 그냥 존재감이 꽉 차. 부럽다. 그냥 딱 보기만 해도 이렇게 씩 나도 모르게 이렇게 미소가 짓게 되는 사람이 있거든. 그걸 미소가. 그치 그게 바로 화장이지. 근데 막말로 이벤트성으로 해가지고 진짜로 뭐 퓨젠 분들이 이런 분 나왔는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코 형 그럼 난 진짜 나 중간에 그냥 탈출할 거야. 저는 그 방식입니다. 근데 어제 진짜 힘들었어.
나는 잤는데. 아이, 나는 아니야. 네가 피곤하지. 아. 여자인데 그래도. 우리는 또 이건 하는 거니까. 하는 건데. 너는 게스트인데도 그래도 자도 되는 시간에 끝까지 있었잖아. 오랜만에 두지 못해서 재밌던데. 난 너무 재밌던데. 같이 얘기하면서도 거구리 맛있었지. 와, 라면 끓여줬는데 진짜 맛있다. 아, 라면도 진짜? 먹었어? 너 라면 끓여줬어 나한테. 일어나자마자 깨우고 너. 비빔면. 비빔면은 버렸어. 아, 그 벌레 들어가지고. 질문 있습니까, 형님? 뜨거운 비빔면? 아니 이제 아니 진짜 뜨거운 비빔면이라니. 뜨거운 비빔면. 아 그러니까 아니 비빔면을 아니 비빔면을 국물 라면 국물처럼 해갖고 만들어 주더라고. 열 비빔면. 어 말아.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나름 또 상한 것까지 했다. 진짜로. 아, 진짜? 우리는. 박대세 병장님? 어, 네. 상한극을 쿤이가 아... 하면서 만들어주길래 그래도 나는 시간 좀 잘 때웠지. 근데 새벽에 그걸 땡기려고 텐션 존나 목소리 도망치더라. 텐션 올린다는 게 있잖아. 와, 텐션 올린다는 게 아니라 존나 시끄러웠어.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고 일단은 쿤이가 뭔가 하니까 내가 그냥 뭐 박대세 병장님이야 그러고 그랬구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아, 한 사람이 하면은 나도 맞추고 탁탁탁 해야 되니까. 그리고 시청자분들 보니까. 그렇지, 그렇지. 재밌게 하는 거 맞죠. 컵 좀 주세요. 컵. 컵이랑 물 좀 주세요. 옥선아. 컵이랑 물 하나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텐트 쪽에 거기 그 컵. 그리고 나도 좀 하나 얘기하고 싶은데. 이렇게 다른 사람이 좀 이렇게 이간질하거나 뭐 좀 약간 상황 살려보려고 뭐 하면 괜찮은데 나는 워낙에 이제 정치한다 그런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아 지금 이거 또 저기 가서까지도 저렇게 정치질 하냐. 근데 이미지가지 그냥 정치 뭐 하냐 좀 그냥. 약간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극혐이다 이제 좀 그러신 분들이 이제 좀 많긴 하신데 너는 내가 봤을 때 출마해야 돼. 그래 진짜 지역구 미래로 가서 나도 그렇게 악의적인 당연하지. 악의적이었으면 물이 붙이 나지. 그렇지. 그냥 뭐 단장이나 뭐 여성 게스트 분한테 그냥 좀 그래도 어필하고 하려고 해서 이제 좀 그랬던 것 뿐이지 뭐 그렇게 뭐 누구를 뭐 죽이려고 누구랑 아니 뭐 척질려고 뭐 하고 이제 그런 거는 여러분들 절대 아니니까. 그래. 존나게 센데. 그거는 정치가 아니고 어필이고. 그래 사실상 이게 특성상 지코처럼 하는 게 맞아. 그래 하면 제일 살렸고. 그렇게 나도 원래 힘 존나 센데 약한 척 하는 거잖아. 근데 요즘 하잖아 20번 들었지 원래대로 했으면. 이런 캐릭터 있어야 돼. 악골 캐릭터 이런 거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 아, 티 안 났죠, 힘들? 아, 진짜 힘들다. 아니 근데 진짜 단장 재밌을 것 같아. 아니 어제 그래? 감독관하는데 우리 코 갈구는데 그렇게 좋더라고. 아, 귀엽더라고. 아, 나 이 밥이야? 밥을 다 들었어. 밥이야? 응. 대박, 이 아침에 밥을 줘? 안 너무 많이 갔어. 화정이랑 아, 그리고 먼저 먹고 싶은 사람 한 명 정해주세요. 화정이 네 끼 먹어요? 나? 한 네 끼? 화정이 천천히 먹어. 자기는 하나 갖다 한쪽 외치죠. 우리는 밥부터 어떻게 해. 거의 뭐 다 안 먹어도 돼. 어차피 그렇지. 먹으면서 얘기하고 시간 되면 나오고 이런 식이니까. 나는 쿤이랑 먼저 먹어. 마지막에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 내가 봤을 때 아, 얘 화정이가 화정이가 하자는만 가야지. 하자는 대로 해야지. 이거 받아서 좀 뜨거워. 뜨겁다고? 이 어디 됐어 이거? 어디서 먹어요? 저쪽에 가면은 화정이는 안 가네. 화정이 안 가네. 보냈어. 잘했어. 너 혼자 두 개 다 먹으래. 뜨거워가지고. 저기 지금 옥선이 간 건 어때요? 카메라 저희 비춰지는 건가요?
일단은 여기 비추다가 조카님 한 말씀 드리는데 팬닉 달고 나 타비제이들 비하하지 마세요. 존나 꼴보기 싫으니까. 지금 강태 진짜 이건 확실하게 해주세요. 저도 하는데 왜냐면은 우리도 방관리를 방관리를 잘 안 해요. 우리 방도.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원래 안 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팬분들이 미안해서 안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확실하게 해주세요. 내 방도 이제 매니저들 해가지고 세게 좀 해야 될 것 같아. 다음에 차에는 방 관리를 가서 어떻게 보면은 또 공방이고 나름 스폰 방송이고 이제 이런데 막 채팅창에서 막 이렇게 좀 싸우고 막 좀 너무 막 그치? 막 이렇게 누구 뭐 이렇게서 자꾸 하고 그러면 되게 괜히 불편하고 좀 눈치 보이고 그러죠. 맞아. 공식 방송이기 때문에 방관리 여러분들 저희가 그렇지. 개인 방송처럼 할 수 없다는 거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이제 매니저들이 다 BJ 팬들 강태 똑같 진이가 나온단 말이야. 운영진 분들을 해가지고 관리하면은 깔끔할 것 같은데 공식 방송이니까 제가 좀 약간 얘기를 해야겠어. 확실한 좀 기준은 세워놓고 몇 명이 딱 물타기 하면 그럼이 안 좋아지는데 기준에 이제 좀 하고 하면은 바로 제가 우리 매니저분들 딱 우리 타 BJ라고 그렇기도 하고 여기 있는 우리 BJ들 뭐 좀 약간 비하 심하게 하거나 이러면은 그냥 바로 강퇴 부탁드립니다. 벙어리도 하지 마시고 그치. 왜냐면은 이게 다 욕하는 게 아니라 4,000명을 보면은 자 몇십 명이 그 사람들만 딱 없으면 못하기도 없고 조용하거든요. 그리고 강퇴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치. 또 방관리 하려고 하는 거니까 보시는 분들 편안하게 좋게 좀 생각해 주세요. 이런 방송은 이제 좀 강력하게 이제 이렇게 좀 강퇴가 많이 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은 관리가 안 되니까. 다음번에 된 저도 방송 관리 좀 해야겠네. 자 뭐 밥 해주고. 좀 더 해줘. 나 진짜 잘 잤는데. 그러더라고. 자, 지금부터 5분 동안 시간 드릴게요. 밥 먹으면서 못했던 얘기나 아쉬웠던 얘기 서로 해서 어필 마지막으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모든 얘기를 듣고 서정이가 선택하는 걸로 할게요. 카레 끓는지. 김치 같은 거 있어요? 김치가 좀 어제 너무 남도질 당해가지고. 어제 내가 막 비빔면을 하면서 막 썼어. 아 진짜? 아니 뭐 내가 일 첫바인 이유가 있어? 그래? 따로 있어? 우리 어제 얘기하다가 끝났잖아. 아 너 들어가라고 한 거? 그래서 다시 이어서 얘기하고 싶었어.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아니 그냥 다시. 아 근데 이제 어제 좀 이제 PD님이 내가 걱정됐나봐. 왜냐면 나를 아니까 시청자분들도 걱정하고 이래서. 근데 나는 기억은 다 나. 기억도 안 하고. 나도야? 너. 사실 마지막에 잘 기억이 안 나. 아 네가 기억이 안 나? 응. 왜? 어제 마지막에 어땠지? 아 귀여워서 들어가라 그랬지. 나는. 아 근데 나는 약간 좀 병인 것 같아. 왜? 아니 또 막 어제 내가 기억하는데도 또 술 먹고 잔소리하고 막 괜히 좀 꼰대처럼 병이야 나도. 근데 뭐 진짜고. 그럴 수도 있지. 진짜 그리고 나 어제 얘기한 건 다 진심이야 진짜. 기억이 안 나. 아이고 어떻게 어디까지 기억나는데? 나? 어. 나 다 기억은 나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럼 나랑 왜 처음에 먹자는 거야 이거? 그냥 기억 내려고. 아이씨. 좋아한다고. 좋아한다고. 좋다고 얘기한 거야. 네가 어제 그랬잖아. 좀 진짜 진심이면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나는 만약에 네가
오늘 1등 안 줘도 되고 네가 만약에 내가 안암단하면서 다른 여자 게스트들이랑 계속 막 하는 게 싫다 그럼 나는 안암단 하차할 수도 있어 나 진짜 나 그 정도 진심이야 알았어 어 그 그 진심인 거 이제 알아줘 경찰서 문자 오는 거 알지? 어 알아 아까 전부터 자꾸 오더라고 이게 이거는 검찰이야 이게 어. 이제 검사실에 배당되는 거고 대구 서부지청이고 여기는 의정 아, 진짜 맞네. 의정부지검이고 여기는 어. 청주 청원경찰서 여기는 이제 어디냐 서울 북부지검 하루에 막 50개씩 와 그러니까 너도 조심해 왜? 어? 아니, 나 잘못했어? 어, 아니 너는 이제 너는 약간 경찰 아저씨 응? 어 뭐 어쨌든 시간 뭐 딱 할당돼 있으니까 응 어 넌 뭐 천천히 먹어도 되겠다 나는 뭐 어 뭐. 잘 안 넘어가지 마 넌 어쨌든 내 입장에서는 이게 마지막이니까 너랑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 왜 화정이는 이제 네 명하고 먹는 거니까 저는 그 어우 메아리 같이 장난 아니다 저기 쿤이 하나 더 있는 줄 야 뭐 나만 물어보면 그러니까 너도 하나 뭐 물어볼래? 진짜 궁금한 거 있으면? 진짜 궁금한 거? 아니 뭐 그냥 막 궁금한 것도 괜찮고 없어 없어? 어제 너무 막 우리 어제 진짜 얘기 많이 했지 어제는 내가 핸드폰 이렇게 뒤집어 놓고 했지 아 지금은 이렇게 있어 어제는 이제 없어? 아씨 어제는 내가 이제 왜냐면 약간 근데 그런 거 있어 진짜 단장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아니야 아니, 그거는 내가 내 목숨 걸고 내가 방송 대상 두 번 걸고 어 진짜 내 가족 걸고 거짓말 안 그건 진짜 진짜고 어차피 단장 안 되면 어때 나는 근데 이제 너랑 어떻게 보면 오늘 마지막이니까 뭐 이 짧은 시간에 있는 마음은 전해야 될 것 같아서 왜냐면 네가 어제 그 얘기할 때 딱 느꼈어 내가 아 바보 같았구나 네가 그랬잖아 왜 진짜 마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근데 쿤이가 제일 적극적으로 많이 했어 어 근데 그게 진짜 단장 때문이라면 그렇게 안 했겠지 어 진심이었어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아씨 꼴등을 물어봐 쿤이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다가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 대시 안 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또 5분 지났잖아 그거는 아야 마지막 이거 중요한 건데 나가 5분 다 됐는데 지금 다 근데 그거는 방송을 위해서 그런 거고 진짜로 내가 야 왜냐면 노잼화되고 24시간 들이대면 여자가 불편하잖아 그런 차원 있고 언제든지 방송만 아니면 화정아 진짜야 후야 안녕. 그래도 이렇게 여기 와서 뭔가 화정이가 새로운 별명 이제 이렇게 하나 지어줘서 그게 나는 너무 좋네.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어. 다행이다. 아니 근데 뭐 아빠와 딸 갔다 이제 이러는데 또 이런 것도 되게 좋아 원래 아빠 같은 남자가 좋은 거야 아버지. 그렇지 역시 화장이가 아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은 나도 어제 역시 아 거리 어떻게 보면은 화장이가 꽃인 줄 알고 이렇게 오네 참 일단 어저께 이제 좀 술 먹고 이제 하면서 화정이 얘기도 이제 들어보고 이제 이러니까 참 내가 봤을 때 이제 살면서 실수는 이렇게 좀 몇 번 하긴 했지만 그래도 가장 큰 실수였던 게
갔다가 그때 뭐 그리고 화정이를 갔다 뒤에서 이제 좀 약간 선비다 뭐다 좀 약간 그렇게 얘기했던 게 아 정말 내가 큰 실수했구나. 맞아, 좀... 그거 내 뒷담 한 거잖아. 아 그러니까 그때는 자 이렇게 우리가 좀 대화도 안 해보고 같이 화정이를 이렇게 좀 많이 좀 안 보다 보니까 진짜 제 오해였죠. 참 이렇게 보니까 정말 너무 귀엽고 정말 좋은데 단정하고 싶어 다음에? 그치 솔직히 내가 봤을 때 로이조나 좀 다른 애들 아 이거 진짜 화정이가 정치질 싫어하는데 이건 진짜 정치질이 아니고 내가 봤을 때 방송 컨셉상 이게 살려면은 뭔가 폭군이 필요해. 괜히 어설프게 뭐 최군이나 세아나 좀 이게 단장하고 해봐야 애들 제대로 부려먹지도 못하고 뭐하고 하면은 안함단이 이제 길게 가기도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단장 역할이 정말 중요하지. 아니 그러다가 뭐 아까 로이조 뭐 단장이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니까 할 게 없다. 그거는 절대 아니지. 걷다가 화정이가 뭐 아우 여자 뭐 게스트한테 적극적으로 대시를 못안 한다 뭐 어영부영한다 좀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단장이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쫙 이제 살리면서 이게 그렇게 가야 되거든. 화정이가 나를 또 단장으로 이렇게 하고 해주면은. 그래도 아무래도 1회 게스트였으니까 아무래도 너도 이게 좀 이 프로그램이 잘 됐으면 좋잖아. 그리고 또 우리 화정이가 또 참 길이길이 기억되면서 그래도 화정이가 참 단장 안 하면 잘 뽑고 갔구나. 이제 또 그런 소리 내가 잘 들을 수 있게. 진짜 그거 알아? 쿤이랑 진짜 다르다. 아 그래? 왜? 아 근데 쿤이는 자기 단장 안 해도 된댔어. 근데 화정아 근데 좀 이런 건 기분 나쁘네. 응? 아 원래 나는 누구한테 좀 비교당하는 거를 좀 어떤 그래서 아 근데 화정이가 그렇다면 그런 건데 근데 원래 이게 이래 뭐 대통령이 됐든 뭐 학교 반장이 됐든 뭐가 됐든 하고자 하는 진짜 열정이 있고 이제 그런 사람이 해야 이게 또 맞는 거지. 아 그치. 그치? 그래서 물어본 맞잖아. 거야. 나는 정말 너무 하고 싶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화정이가 봤을 때 알았어. 아 정치는 여러분들 정말 아니고요. 카레 맛있어? 그냥 먹을만해. 그리고 참 예전에 우리 직구 새끼 할 때 거기서 먹었던 그 음식들이나 그게 참 맛있지. 맛있었지. 맞아. 방송하면서 제일 맛있었었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이제 토실장님이라고 계시잖아. 참 이제 하셨던 말씀이 이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나 다 걸고 참 아니 진짜로 다 걸고 이제 화정이 이제 너를 이제 그때 막 이렇게 보면서 참 이렇게 직구새끼 나왔던 뭐 이렇게 많은 역캠이나 게스트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와 그중에 어쩜 아직도 얘기를 하셔. 그 화정이 그때 걔가 참 너무 자꾸 귀엽고 너무 그랬다. 그만 좀 하십시오. 진짜 그런. 아 깊이 나오겠습니다. 어린애 데리고 뭐 하는 겁니까? 가서 밥을 드세요. 어린애? 그거 어린애라니. 아니 여자 어리석고 저런 개들이지. 어리고 이쁜애지. 그림도 안 사는데 뭘 또 계속 또. 화정아 이제 그럼 갈까? 아 지금도 정신이 좀 가끔씩 좀 운영을 좀 하고 있네. 아, 난 무슨 말 안 할게. 너 볼 수 있어서 좋대. 체육 때도 말도 안 걸어주더라. 너도 나한테 인사도 안 했잖아. 그치. 불편할까봐. 그때도 만비지를 보니까. 아, 근데 멀리서 봐도 좋더라고. 밥 좀 먹으라고. 혹시 또 해도 되는 거인가? 그래도 화정이가 내 게스트로 나와준 거잖아. 맞아. 이걸 잔뜩 나와줘가지고 너무 고맙고. 세야, 뭐, 직후,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여자한테 그러는 거야. 이제 나는 근데 진짜 진심이야. 괜찮아.
하지 마. 아, 너 진심이라니까? 아니, 하지 말라고 그런 멘트. 나 어제 심장박동수. 아, 그럼 심장박동수가 갑자기 내만 들어가던데. 좀 잘생겼나 봐. 아. 나 근데 원래 잘생긴 사람 안 좋아하거든. 아. 아, 왜 잘생긴 사람 부담스러워가지고? 아니. 왜? 얼굴값에서? 아, 여자들 많을 것 같아. 나 여자 한 명도 없어. 근데 잘생긴 수술로 다들 뽑는 게 아니다. 돈에 뽑으면 안 돼. 아, 나 진짜. 나는 진짜 내려놓고 방송하고 싶어. 이 다음 차 때는 진짜로 단장님 편하긴 한데 또 다른 단장을 보면 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시청자분들이 내 불을 먹는 걸 좀 원하시니까 혹시나 잘생긴 걸 뽑을까 봐. 아, 다음 방송은 존나 힘들겠네요. 아, 시간대도 안 좋고 또 게스트도 그분 나오시고 이러니까 밥 먹어봐. 말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밥 못 먹고 있지 않아 맞지? 왜 루이지 걷기 더 좁아야 아닌데 올 거예요. 아, 근데 또 공식 방송 나와가지고 말 너무 잘하고 그냥 너무 이쁘고 고맙네. 다들 날 생각을 잤어요. 남자 BJ들 불친 모습. 너만 나오면 채팅창이 정말. 왜? 뭔데? 너 뭐? 아니야. 너 누굴자? 아, 좀 잘하자 얘들아. 아니 언제까지 그럴 거냐? 어? 아, 숟가락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맞잖아. 중간 숟가락 들어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맞잖아 우리가. 왜 못 물었는데? 숟가락지도 못하는 처음부터 아니 이게 맞잖아. 아, 또 다음에 자택 또 할 파티 되겠다. 아, 카레 맛있네, 이거. 응. 전복 카레인가? 아, 같이 아침밥 먹는 게 언제 쪽인가 싶어. 아, 처음이다, 처음, 근데. 여자랑 해가지고 같이 아침밥 먹어, 처음이야. 인생에서 처음인 것 같은데, 진짜? 아, 맞네. 이거 자체만으로도 아담단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혹시 애교 잘 부려? 상남자인데 애교를 어떻게 부려? 아, 진짜 나는 상남자가 애교 부리는 게 그렇게 좋지. 아, 네가 보고 싶다면 해야지. 애가 하면 로이저로 올라오자는지 그래. 아, 진짜? 어? 근데. 뿌잉 뿌잉? 아! 아, 바라면 안 되는데, 진짜. 쳐다봐라. 애기하면 로이저지. 나 근데 얼굴 지금 이상해? 완전. 아우, 머리요. 아, 시장님 눈 감아주세요. 하정이만 보면 됩니다. 예. 눈갱이니까 하정이만 보면 됩니다. 예. 혹시 나 노약자분들 계시면 나가시고요. 3, 2, 1. 뿌잉, 뿌잉. 못하겠다. 비키라. 참 먹고 살기 힘들다. 비키라, 임마. 비키니? 아, 가지라. 세아만 고치마라 단장 노잼이니까. 아, 뭔 소리야. 설명충이야. 최고의 노잼은 재현지 단장을 안고. 그렇지, 그런 거 같지. 그렇지. 하자, 어땠어? 뭐가? 나 방송적으로 봤을 때 그냥 힘들 때도 있을 거고 뭐 즐거울 때도 있을 텐데 힘든 거보다 뭐 좋은 게 많은지. 아, 좋은 게 훨씬 많았어. 그리고 짧고 웃게 말하자면은 코 있지? 그 늙은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야. 네가 뽑으면 큰일 나고. 그리고 정치가 아니, 이건 정치가 아니죠. 어필인 거지. 정확한 사실을 말하는 거지. 야, 없는 사실을 말하면은 이게 정치가 되는 건데. 그리고 로이저 있지? 젓가락질이나 숟가락질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 하다가 들었지? 밥 먹다가 네 면상 때릴 수 있는 애야. 쟤는 아이, 큰일 나는 애야. 그리고 그래 큰일 나는 애다. 쟤가 괜히 말하는 게 아니야 이거. 그런 것도 있고 그 쿤이 있지. 쿤이는 안 돼. 어제 봤잖아. 약간 나 별 말 안 할게. 쿤이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진상 있고 바보야 애가.
보기 때문에 좀만 관심 줘도 이제 네가 걔한테 마음이 있는 줄 알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나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너한테 제일 진심으로 난 다가선 게 아닌가. 그렇지만은 나 하나 사과하고 싶은 게, 뭐 빼빼로 게임에도 오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데이지는 진짜 안 갔어. 데이지는 안 하는데 근데 이제 뭐 그림 살려 빼빼로 내가 이제 뭐 오히려 실버 먹고 있는데 그거는 만약에 나쁘지 않았어. 아 안 돼 안 돼. 아니야. 나도 이제 방송에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고. 뭐 너를 내 여자도 아닌데 막 다루진 않지. 너도 지켜줄 거는 지켜줘야 되는 거고. 진짜로 나는 진심이야. 그 뭐 탄장 때문에 굳이 그러는 게 아니라 요거는 하나 네가 어제 봤을 때 롤링페이퍼나 심장박동사 때 그런 거 있지. 약간 코한테도 그렇고 뭔가 심장박동사 안 올라가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나도 진짜로 나한테 남자로서 어느 정도 매력이 있다면 선택받고 싶지. 뭐 애 새끼들 다 이런 말 했을까요? 정말로 나는 진심이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렇게 하루 보고 사람은 어떻게 다 알아. 그렇지만 나는 요거는 있지. 10회 때 뭐 이벤트성으로 해가지고 한 번 더 만약에 있다 볼 기회가, 그럼 나는 너를 적극 추천해. 그때는 나는 진짜로 너한테 좀 약간 적극적으로 좀 부담. 근데 이제 좀 알았어. 너무 적극적으로 하면은 우리 화정이가 좀 약간 부담스러워 그냥.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이제는 알 것 같아. 이제는 알 것 같으니까 오빠를 뽑아주는 진짜. 오빠야. 아 이제 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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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하나의 또 이제 이거는 오빠의 공약이야. 밥은 또 이제 솔직히 말해가지고 먹고 싶지만은 나는 이 밥 하나 먹는 시간도 아깝다고 생각해. 그 시간에 아사리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을 더 많이 하고 싶고, 어차피 나중에 끝나면 밥을 먹잖아. 애 새끼들 지 입구멍에 넣기 바쁘듯이 배가 고파도 나는 이 시간을 너한테 투자를 하는 게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정말. 좀 약간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거짓이 보인다든지 약간 이런 게 있어? 진짜 거짓이 어제 노래 있지?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냥 나 너무 감동이었어. 웃기자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중간에 맞아. 나는 그런 거 시키면 못하겠다고 안 해서 공부해서 항상 부르다가 아 못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네가 좀 약간 나를 쳐다봐주고 그러니까 아 그래도 진지하게 들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 나는 이제 또 끝까지 했고. 잘했어. 중간에 포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용기 있게 용기 있는 자가 이제 미인이 없는 것처럼 이쁘게 봐줬어. 저는 네네 저는 부부자이자 딱 5분 이거를 딱 저는 어제 밤부터 준비를 했어요. 생각을 했고 많이 좀 정리를 했고. 오빠 그리고 하나 더 말하자면 병 학교 있지? 싹 주워다니는 사람들. 내가 한 거야 병을. 아 진짜? 쿠미네도 한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자면은 불침범 할 때 나는 앉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애들 다 하더라고. 나는 그때 나한테 조금이라도 어필하려고 주워다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얘기 듣고 마음에 정리했어요? 정해졌어요? 1등? 그럼 순위 매길 수 있어요? 1등에서 4등까지? 저기 준비되면은 저쪽으로 가가지고. 얼굴 부은 거 봐. 여러분 재밌었나요? 제가 잘 못해서 오빠들이 오디오 채워주느라고. 여러분은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단장. 야, 시간이.
있다. 나는 진짜 24시간이 일어나. 아, 채팅창 활용법. 아니, 장난 아닌데? 야, 아, 이거 채팅창 못 따라간다. 선택할 때 원하는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는 노래? 어, 그냥 듣고 싶은 노래. 달달한 걸로. 아, 어제 노래 부른 걸로 할게요. 멜미? 응. 그럼 마음 정해졌으면 시킬 사람이 처음에는 좀 이렇게 이렇게 좀 괜찮은 사람이 하기를 원했는데 나중에는 또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자 그럼 이동할까요? 밥 가지고 와야 되네요? 밥 안 갖고 와요. 고통스럽다. 저는 이불로 안 봤어요. 일단은 결과 딱 들으려고. 나도. 오, 야, 뭘 봐. 채팅창. 결과 모르지. 채팅창 형 말했을까? 모르지. 말 안 했. 아니겠지. 말 안 했어? 말 안 했지, 안 했지. 스포될까 봐. 내 옷 입고 있잖아. 이거는 아 진짜 상징성이 있네. 남자 넷이 붙어 앉고, 그러니까 화정님 일어나가지고. 아 근데 진짜 이런 말까지는 하기 뭐하지만 아 괜히 비 맞추 그냥 힘 큰절한데 끝났구만. 그러니까 아니 상남자가 무슨 물소떼 방송을 와. 자, 이건 아니었어. 와. 안 뽑았어. 못 뽑았잖아. 아니야. 자. 그 찍고 넣은 거 아니야? 뒤에서 백허브 하기로 했는데. 이걸 대상자를. 야, 찍고 이지였어. 코야. 아니, 코야. 채찍 맞을 준비하자. 아, 근데 화정아, 근데 이거는 오해는 하지 말고. 드립이야?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아, 아니야. 저게, 저게 인성이야. 아니야, 아니야, 진짜. 원래 정치적 분이야. 저게 인성이야. 좀 약간 그랬는데. 와, 진짜, 진짜 정치인 같다. 이미 결정했다고. 거기서 신기해. 와, 근데. 용훈이 형도 반전이 있다. 누가 봐도 이름 쓴 것처럼. 진짜로. 그러니까. 와, 대박. 와, 그거 뭔데? 아무것도 아니네. 와, 와 연출 잘하네. 야, 와, 저기서 저게. 지코 오늘부터 별명이 생기겠네. 기호 2번 지재인. 정치 잘해. 이 새끼야. 아, 장난 아니야. 그렇게가 기호 1번으로 가야지. 아, 기호 1번이야? 무식하게. 기호 1번이 그래? 아, 이런 게 더 반장 기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화전님이 마음 얘기 듣고 마음 다 정했으니까 뒤에서
그 다음 단장을 백업을 해주는 걸로 하면서 누구야? 고참이야. 뭐 한마디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뭐. 아 이거 진짜 잘 돼야 돼. 뭐 네가 최고야라든지. 아, 아 마지막. 네가 제일 잘했어. 진짜 오해 안 했으면 좋겠네. 자 방송간에 그냥 재밌자고 드립 한번 친 건데. 아 여러분들. 네. 네가 제일 좋았어 좋다. 자 아니면 네가 단장해. 근데 솔직히 말해.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랑 확 달라졌어. 와. 아, 진짜. 아,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아, 휴대폰을 넣고. 와, 진짜? 아, 이렇게 여러분들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아, 남자가 제일 중요한 건? 혀끝. 아. 그렇지, 혀끝, 혀끝, 혀끝. 세 가지가. 말을, 그치. 대치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아. 아니다. 네 명 중에, 아니. 세 명 중에 한 명은 빼야지. 아. 세 명 중에서, 나 그래도, 뽑힐 것 같다. 1등 되는 사람 조용히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아, 이 새끼. 남자 자신감 아닙니까? 아이고, 허세다. 남자 허세. 자신감입니다. 노래 끝나가니까. 그만큼 저는 진심이. 바로 해요? 아니면 걸러내고 해요? 4등부터 탁탁탁 하는 거 아니에요? 눈을 감아주세요. 4등부터. 예를 들어서. 아, 그러면. 하나씩 쳐내기. 그러면 뒤에서 제일 꼴찌부터 발로 이렇게. 아, 발로 그냥. 사세요, 발로? 진짜. 아. 진짜 발로 이렇게. 눈 감아요? 네, 눈 감을 거예요. 아, 이거 떨리네. 이씨. 아, 이게 타이면 바깥으로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촬영 되나요? 자, 그러면 먼저 꼴찌. 와, 이거 아니다, 이거 꼴찌 하지 마. 3위. 아, 3위, 3위. 3등, 2등 한 다음에 두 명 남겨 놓고. 1등, 4등 좋다. 아. 꼴찌 안 했으면 좋겠다. 3등이요. 3등을 뒤에서 발로 쳐 주세요. 진짜 됩니까? 아니, 에이, 과정이 별로였어. 연기하느라 힘들었네. 내려갔네? 어? 화정아. 아, 야, 카메라, 아니, 저기, 바깥에, 카메라 바깥에 튕기라. 화정씨, 다음부터는 보지 맙시다. 이 새끼가. 여기 세연님, 의자 갖고 나와도 돼. 아유, 세아야. 아까 전에 도시락. 아, 대박! 세 똥 맞았어. 와! 와, 나 진짜로, 나, 너 나한테 침 뱉은 줄 알았어. 아니. 대박! 와, 이게 뭐야! 눈에 뭐 들어가더니. 와! 와, 나 세 똥 맞았어. 이걸 살리네, 콘텐츠로. 와, 브라보. 와, 나 세아가 나한테 똥 뱉은 거. 와, 근데 세 똥 맞고 4등 하면 기분 정말 좋겠다. 아니야. 야, 이거 아니야, 안 돼. 자, 그러면 아깝게 1등이 못된 2등 뒤에서 발로 차주세요. 아, 말 한, 너, 뭐, 넌 꺼져 이렇게 할게요. 넌 꺼져? 응. 넌 꺼져 아니고, 넌 진짜 별로야 이거. 넌 진짜 별로야. 어? 뭐야? 당연한 결과야. 당연한 결과야. 그래. 세통 맞고. 연습은 부담스러운데. 아, 준비 잘해. 하도님 방송을 알 거야. 아, 두번 연습은 진짜 알 거야. 다음 게스트가 또. 아, 이거 캐리가 나오나 다음번은? 어? 아, 방송을 하는 친구구만.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들어볼까요? 네. 제가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아남단 단장이 돼서 방송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예, 많은 이제 세월의 풍파를 많이 겪었고 이 남자 단원 3명 제가 스파르타식으로 제대로 방송 살리면서 진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웃음이 끊기지 않게.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 1회 게스트 우리 화정이가
이 프로그램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참 레전드였구나. 그런 걸로 이제 가식적인 멘트. 길이길이 기억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2회차가 정말 중요한데. 하정아, 아까 했던 말은 진짜 좀 잊어줘라.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은 좀 부담스럽긴 한데. 시켜주면 할 거잖아. 시켜주면 할 거긴 할 건데. 개인적으로는 또 방송을 또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또 시코가 살릴 수 있긴 한데, 근데 이 사람 뽑아 놓으면 다 죽거든요. 진짜. 헬파티 나올 것 같은데. 막말로 2회차 또 로이저 가면은 이거 2회에서 폐지됩니다. 아니 근데 네? 하정이한테 뽑히고 싶긴 하네요, 진짜로. 이게 그치. 방송을 떠나가지고 영광이긴 아니 한데. 4등 하면 쪽팔리잖아. 어제 힘도 못 쓰고 남자 모습도 못 보여주고 4등까지 해버리면은 자존심 문제죠. 그러면 이번에는 안 해줄까요 일단? 누구야? 40. 네가 최고였어. 와! 멘트가 진짜. 더 했어. 그 왼쪽 귀에다 대고 거기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제 뭘로 깔아줄까요?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할게요. 말을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야. 다시.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여기. 집에 상남자는 여러분들 이렇게 통합니다. 정말 고마워. 정말 잘할게. 나이스. 한번 조졌다. 저기 앉아라, 임마. 새끼가. 조만만한 놈의 새끼가 어디 있어? 지맨. 저런 거 화정이가 왜 해? 먼저 앉아 있어, 이씨. 와. 나는 지금 아직 내가 낫다. 형수님, 여기 앉으시죠. 주인공은 여기 앉으셔야죠. 그런가? 잠시만요. 먼지가 있네요. 나봤는데? 앉으십시오. 역시 하정이가 남자 볼 줄 알아? 지나가시쟁이. 그렇지. 역시 지맨이십니다. 예. 아니 말투가 지돌한테 말투. 아니 근데 진짜 살아생전 여자한테 이렇게 선택받아본 적은 진짜 처음이야. 근데 근데 진짜로 누가 날 선택하겠어? 아니 근데 단장이 진짜 진짜 열심히 했어. 어제 뭐 안 하던 뭐 그렇지. 뭐 그런 거 다 하고. 야 너무 최고더라고. 근데 혹시 롤링페이퍼 저한테 네 단장 되면 죽었다 아니죠? 나는 아니지. 오늘 화장님이 1등으로 뽑은 이유를 들어보면 된 것 같아요. 일단은
힘이 너무 좋았고. 아, 역시 남자는 힘. 장작패기. 그리고 다른 분들은 뭔가 단장을 별로, 그러니까 제 단장이 하고 싶어 해서. 아, 역시 그런 열정. 아. 아, 어제 막 물에도 뛰어들고 막 진짜 최고였어. 아, 사실상 단장이 있는 안함단은 우리 지맨을 위한 방송이지. 어, 예, 예. 그래서 뽑았는데 1차 때 뭐. 나 이제 화정이는 길이길이 이제 아마 기억될 거야. 귀했다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얘기해줘요. 뭐 나 못 들었어. 얼마나 잘하나 보자. 아, 그쵸. 아, 얼마나 잘하나 보자. 역시 화정이가 방송을 알아. 아, 진짜. 아, 정말. 방송을 아는 것도 있지만은 사람을 잘 보는 거죠. 그렇지. 집에 가실입니다. 아이씨. 그러면 뭐 어떻게 다음에 할 때 저 감독관인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놓은 마이. 벌써부터 이씨. 잠깐만. 그래, 너 존댓말 조심해야 돼. 어, 어, 채찍말 한번 게시 한번 하시. 아, 제가 단장 걸어야 돼. 바로 채찍을 내려와라. 오케이. 야, 존댓말은 안 되는 거야. 일단 10분 남았는데 일단 지맨의 그 클래스를 한번 채찍. 저는 지맨의 채찍질도 영광입니다. 아, 예. 계속 존댓말. 예. 두 개입니다. 영광입니다. 두 대. 맞추고 있어. 시원하게. 지맨, 지맨. 물 좀 주세요. 물 한 잔, 물 없어 지금? 아, 잠시만요. 오, 진짜 뭐 이집트 같아. 와! 야! 새끼가 이거 있어. 너 그거 어디 잘 지켜야지. 집에. 집에. 너들도 여참을 저렇게 되는 거야? 아, 어? 조심할게. 아, 아. 와, 터메 진짜. 와, 채찍이. 아, 야. 내가 이제 단장이 이제 다음 회차 된 이상 정신줄을 절대 놓으면 안 돼. 아, 알았어, 알았어. 정신 차릴게, 정신 차려. 시키는 거는 기가 막히게 하지. 그렇지. 다음에 저기 내는구만 벌써. 와, 좋구만.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이 10분 정도 남았는데 그래도 끝까지 되게 24시간 방송 동안 많이 봐주시고 같이 끝까지 다 같이 해주시고 그래서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회 때 단장으로 어떻게 할 건지 지코님은 그렇게 듣고 끝내는 걸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맞지. 내가 마지막으로 단장이 딱 마무리 지어줘야지. 자, 우리 안함단 어떻게 보면 말도 많고 좀 탈도 많았고 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었는데 정말 24시간 동안 데이터적으로도 너무 좋았고 또 콘텐츠적으로도 좋았고 물론 뭐 부족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우리 2회차 때 꼭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우선 소감 간단하게 듣고 마지막 우리 지단장의 얘기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세야? 세야부터. 너무 고생 많았고. 아, 아니죠. 일단은 1회차인데 뭐 저희도 정말로 뭐 열심히 했지만은 뒤에서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 직원분들 부탁하시고 주시는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이제 각자의 시청자분들이 끝까지 자리 지켜주면서 네, 방송을 봐주신 것도 너무 고맙고 그리고 다음 또 이제 그 2회차 때는 더 재밌게 할 수 있도록 안함단 공부 많이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화정이는 좀 마지막에 하는 게 좋으니까 우리 2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적으로는 정말 좋았어요. 뭐 저는 콘텐츠도 좋다고 생각하고 제가 단장으로서 형님 두 분을 또 모시다 보니까 이게 방송적으로 좀 잘 안 되더라고요. 힘들어했어. 불편해. 너무 불편해가지고 답답했는데 제가 시키는 거는 기가 막히거든요. 2회차 때를 좀 더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또 팬들끼리 좀 화합하는 장면을 좀 연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타비들끼리 이간질이 너무 심해가지고 조금 채팅창이 좀 불편했는데 조금 2회차 때는 좀 클린하게 또 팬들끼리 좀 대합해가지고 즐기면서 방송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공식 방송하다 보면 단톡 같은 거 많이 만드는데 어느 단톡보다 그래도 좀 참여율도 높았고 좀 서로 챙겨주는 게 되게 좀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뭐 카메라 안 돌 때도 서로 막 콘텐츠 얘기하면서 우리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그래서 이게 진짜 오래 갈 수 있고
가면 갈수록 좀 재밌겠구나. 부족한 부족한 대로 좀 끌어주고 밀어주고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고, 뭐 저도 뭐 다시 한번 우리 제작진 분들에게 예, 너무 감사.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서로 진짜 나중에 돼서는 진짜 이방 저방 저방 뭐 다 하나로 모여가지고 아, 응원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우리 게스트로 그리고 진짜 어떻게 보면 1회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었고 예상하기도 힘들고 대본도 없기 때문에 부담이 됐을 텐데 놔준 그리고 너무나 빛난 어떻게 보면 단장이 우리 아남단에 있다면 우리 화정이는 꽃단장이었다. 좋은 말. 네, 그런 느낌인데 우리 또 화정이가 마지막 한마디 해줘요. 일단은 너무 즐거웠어요. 방송 중에서 이렇게 너무 좋게 이렇게 있었던 적은 처음이었고 많이 부족한데 오빠들이 이끌어줘서 너무 고마웠고 앞으로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 아. 정말 1회 때 게스트가 돼서 너무 좋습니다. 야. 우리 채팅창 화정업 화정업 나오네. 바로 이거지. 자, 오늘부터 이제 채찍을 들게 됐고 사실 저희가 2주 뒤에 방송하지만 이미 그 단장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단장, 지단장을 소개합니다. 이야! 역시 지커. 커커커 지커. 인간의 욕심을 끝이 없고. 동작 그만! 아. 어디 인마 옆에서 이게. 자, 여러분들 이제 이번에 이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1회차 많이 답답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아남단은 단장이 곧 이게 뭐 전부예요. 법이고. 네, 법이고. 단장이 이 아남단 이 전체를 갖다 잘 이끌어줘야 방송이 살 수 있습니다. 예. 거기다 또 2회차 게스트, 우리 이설. 보면은 예전에 저 지코더 라이브 이제 하고 할 때 학교 편에서 제가 이제 학교 짱이었는데 옆에 여자친구 역할. 짱 여친. 예. 그게 이제 또 한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설과의 케미도 정말 너무 좋을 거라고 기대가 정말 너무 많이 되고, 또 이설이 옴으로써 좀 이설이 평상시에 또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예.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속으로 난 죽었다 네.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아프리카 탈퇴하고 해외로 도피를 하든지 다 플랫폼으로 가든지 네. 아무튼 양만간에서 이제 좀 네, 제대로 하겠고요. 이것이 아남단이구나. 제대로 걷다가 아직 세 명 다 너무 약골이에요. 네? 진짜 그 스파르타 전사처럼 네, 제가 제대로 좀 정신 교육 한번 좀 잘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2회 안 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커맨드지, 커맨드. 예. 자, 네, 방송은 언제? 8분 남았는데. 아, 정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재밌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다음 주, 우리 다다음 주 5월 15일. 5월 15일. 스승의 날 때, 역시 스승 같은 지코 단장을 모시고.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아우 벌 괜찮아 벌. 바로 잡으면 그냥 꿀처럼 바로 그냥 먹어버려. 역시 지코. 아마 여러분들 또 이럴지 몰라요. 2회차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중간에 최군이 아 진짜 여기 있는 거보다 난 그냥 군대 갈래.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재밌다. 예예 예. 재치 있다. 예, 그 정도로. 아, 힘들게. 아무튼. 막시게 하겠다 이거죠. 예. 공한 7분 남았으니까 원래 이제 처음부터 지코님이 1등이었어요? 아, 아니죠. 어? 언제 언제 그래 그래. 그 마트 그때도 나도 궁금하고. 오. 그렇습니까? 아, 진짜로? 아 처음부터 거지 끝에까지? 처음부터 변함없이 쿠니가 제일 1등이었다고? 와,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 언제 꼬꾸라진 거야? 단장 안 해도 된다며. 와, 그런 자만가. 아니, 그 말이 아니지. 야, 그래도 여자들은 이렇게 자신감 남자는 차고. 자신감. 그렇지, 확신에 찬 이제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욕심에. 아, 그 아까 카레 먹을 때? 아, 말도
열심히 해야지. 아. 그럼. 아, 그래서 마지막에 바뀐 거예요? 아, 나는 아, 그래. 마지막. 나지. 이것도 프로그램인데 당연히 하고 싶은 사람 뽑아 주는 거지. 어, 맞아. 어, 또 프로그램이 잘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태아랑 코랑 고민 많이 했어. 아. 나 너무 단장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어. 코가 단장하는 게 맞지. 맞지. 아. 어, 그러면 2조가 아까 마지막에 1위 4위 간 거니까 2조가 그럼 4위네? 아, 그러니까 2조로 왜? 힘도 못 쓰고 어. 단장 뭐 꿀빨고. 어, 그러니까. 그렇지. 그냥 싫어하지 그 지가. 2조한테 개같이 불러야겠구만. 그렇지. 우리 5분 남았는데 뭐 이런 얘기하면 시청자분들한테 욕먹을 수도 있는데 스노우앱 찍으면서 아, 그렇지 찍어야지. 왜냐면 우리 먹고 살아야 돼. 역시 스노우앱. 그래 또 마지막에 우리 또 이렇게 아. 잘 아람단할 수 있게 1박 2일 해줘. 아, 우리 스포 아, 오늘도 마지막으로 고맙습니다. 진짜 제대로. 멋진 캠핑카 우리 고릴라 캠핑 그리고 안전한 캠핑할 수 있게 해준 우리 안전빵 아. 그리고 이 진짜 되게 이 멋있는 캠핑장 다시 한번 이름이 뭐죠? 가돌기. 가돌기 아, 나가고 있죠. 가평 가돌기. 가평 가평 가돌기. 그렇죠. 그리고 그래 아 근데 화정아 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너 오늘 자지 말고 집에 가면 간단하게 씻고 방송해라. 어 조금. 아 그럼 너 내가 옷이라 된가? 눈 풀리는데. 아 그런가? 아니 왜냐면 어차피 우리들은 다 못 따거든. 아, 아니 쿠나. 어? 아니 네가 치코 여자를 왜 챙겨? 아! 어? 아, 새끼 죽어. 그래 세아야 나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나름 좀 챙기려고 하는데 말 새끼. 맞습니다. 고춧가루를 뿌리려고. 맞습니다. 아, 아 우리 말 잘했어. 아, 괜찮아. 아 저기 말이 너무 많아. 어. 아우 이제 말 조심해. 그럼 시집에. 그렇지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고 진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 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이거 도를. 아닙니다. 아 진짜 너무 재밌다. 아니 그니까 화정이 때문에 어, 이게 진짜. 뭔가 우리가 좀 더 되돌아볼 것도 많고 어제 또 조언도 많이 해줘서 어, 아, 나 어제 그 단점 보함 아. 얘기해줄 때 와 얘 진짜 생각 있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할 거면 제대로 해라. 뭔가 조금 더 여자 게스트가 오면 더 어, 여왕처럼. 맞지. 아 근데 지난 얘기 좀 아까 그 말 너무 웃겼어. 뭐. 아니 내가 무슨 씨 물소태 방송. 아이 샹놈의 그러면서 남자가 무슨 여자가. 네. 네. 막말로 맞는 말 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단장이 해야 옆에 사람이 하는 거니까. 어. 그렇지 맞지. 제대로 보여줄 수가 있지. 어. 아 근데 진짜 5월 15일은 진짜 마음 먹고 와야겠다. 과장님 혹시 뭐 요청할 거나 필요한 거 있으세요? 이외 때. 진짜 뭐. 그거는 이제 좀 딱 이제 생각 아니면은 아니. 그냥 그때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우리 아람단 이제 단원복을 입고 이제 모이겠지만 그 뒤에는 그냥 좀 전투복 좀 준비해줬으면 좋겠네요. 어? 그러면 나 왜? 아, 나는 좀 개구튼 뭐. 나도 약간 지금 상상했어. 우리 지단장이. 그래, 아니면은 뭐 교련복이라도 한 4일 뒤에 강남역에서 야키 가다가. 어, 지단장인데, 나와. 어? 어, 나 훌쩍 나갈 것 같아. 아... 왠지. 단장을 이어갈 것 같아. 그건 뭐 빼박이지, 뭐. 아, 예. 근데 안전빵닷컴도 사장님은 집 좀 나와서 오늘, 그치? 어, 또 실업맨, 이렇게 맨키로, 어우, 끝까지 다 고생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리네요. 2회 때도 밤 아마 같이 아, 안전을 지켜야겠네. 그렇다 고릴라 캠핑 이제 여기도 다음에는 이제 좀 더욱 더 좋은 차량을 아 진짜? 어. 아. 이것도 좋은데. 그렇지. 이번에가 차가 뭐 진짜 연휴라 아, 한금 연휴. 진짜 이게 빼기가 힘들었대. 아. 어. 그래서 다음
2회차 때는 여러분들 이제 더욱더 이제 럭셔리한 이런 이제 또 캠핑 방송이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24시간 한번 했으니까 분명히 오늘 재밌게 본 아닌겨. 그치. 그러니까 콘텐츠만 잘하면 시청자는 더 잘 나올겨. 그 정도는 나 전혀 늘어나야지. 점점 늘어나. 발전이 있는 방송. 아 2조가 근데 5시부터 11시. 그냥 울 것 같은데. 울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누가 눈물 하나 집도 짜고 이래야 프로그램이 살아. 아 지금 제가 집단장입니다. 3점 필승인데요. 지금 너무 집을 안 짜가지고. 그리고 아까 뜨노우의 사진 세팅하고 있어요. 아 세팅. 하정아. 너는 뭐 다음에라도 놀러 오고 싶어 와. 아 진짜로. 알았어. 지단장 가능하지? 어우 화정이는 우리 가능하지? 아, 진짜 화정이 그냥 오고 싶으면 와도 되죠? 언제든지. 다음 주? 아야 다음 주는 좀 그렇고 다음에 차 때 또 다음에. 그렇지 그렇지. 연령 있다 이거지. 깜짝으로 한 번. 그렇지 그렇지. 나 잊혀질 때. 어 그렇지 그렇지. 아유 잊혀지기는 아 잊혀질 일은 없지. 여기 있어요. 와 어디 적곡체? 알았어. 아니 너무 적곡체를 막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사진 찍을까요? 영상으로. 동영상으로. 자 동영상. 나 왜 안 잡혀? 근데 그렇게 하면 다 나오나? 나와 너무 뭔데? 같이 좀 붙어가지고 찍으면 될 것 같은데 마무리. 어 나오나? 마지막 그럼 우리 하정이가 찍을까요? 그렇게 하정이를 맨 앞에 찍으면 될 것 같아. 또 얼굴 찍을까? 아, 그런가? 아, 한번. 아, 토끼 하나만 되는 것 같아. 아, 그럼 내가 앞으로. 얼굴, 근데 뭐. 꾹 누르면 돼. 최대한 꾹 누르면 돼. 깜짝. 여기 보세요. 네. 자, 동영상. 다시 왔다. 아니, 아니. 아니, 인사. 아 인사 오케이 오케이. 그치. 와 제대로 안 해. 야 화정이 나 너무 귀엽다. 스노우웹에 저렇게 귀엽게. 와. 역시 민심사업까지. 와. 또 그런 거 좋아. 역시 지금 저 새끼가 단지. 아하. 또 안 되네. 자 인사합시다. 하나 둘 셋. 뭐 오려고 좀 더. 이게 빨간 느낌이야. 오씨. 야, 오케이. 아 진짜 아까 생각도 안 했어. 좋습니다. 그러면 11시 됐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24시간 여자. 서로 수고했다고 또 하고 끝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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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는 날이면 생각나는 음식들 제일 좋아하는 건 라면 삼겹살 you know that 설렁탕 you know good 감자전 이랬던 날 내가 너를 만나고